민간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원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간 부채가 크게 불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불안을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기조로 선회한 시점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금융정책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금융위기 및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대출 규제 등 보다 적극적인 거시건전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